이렇게 납작하게 붙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가면 되죠. 제발 1트! 1트! 오케이! 흔들리고 있죠? 이제 데미지가 들어간 겁니다. 오케이, 이건 됐죠? 이러면은 죽었습니다. 넌 이미 죽어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제다이 아숨에서 스피드런을 하고 있고 제다이 아숨에서 글리치라는 버그성 기술들을 이용한 전투를 하고 있는 플레이어 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다이 전설은 아마 한 2018년 말? 그쯤에 사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게 다 유명하다 재밌다 해가지고 그냥 저도 이제 충동적으로 따라 산 건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8년도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일 거예요? 그때부터 했습니다. 이번 년도 기준으로 이제 중학교 2학년 되죠? 제 채널에 나왔던 가정어요. 진짜요? 최연소예요? 아유, 부담되잖아요. 재민이 7을 이제 벗어야죠. 나이 먹었는데 언제까지 재민이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체중 늘어야죠. 제가 세계 1위 기록도 하나 있고 근데 사실 뭐 저보다 잘하는 장인분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잠깐만 3등이네요? 제가 스피드런에 입문을 한 지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좀 오래 하신 1등, 2등분을 따라잡기도 어렵겠죠. 아직 그 수준에서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비슷해질지도? 네, 그렇다고 하죠. 오늘은 늘 그랬듯이 이제 처음 시작부터 보스전, 보스 간돈이라 하죠. 모두 잡는 스피드런인 이제 애니프렌트를 진행할 겁니다. 진행도에 상관없이 처음 시작부터 게임의 최종 목표인 엔딩까지 그냥 바로 달리는 거예요. 일단은 새 게임부터 시작하는 게 규정이기 때문에 새 게임부터 시작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에서 이제 서브 주인공? 여주? 그런 격인 이제 공주가 이제 계속 잔소리래요. 1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맨날 스피드런 할 때 망하면은 이것부터 다시 봐야지고 거기서 한 1, 2분 까먹은 게 제일 짜증나요, 솔직히. 일단은 스킵할 수 있을 때 스킵해주고 최대한 빨리 달려가서 이제 시커스톤이라는 걸 먹어주면 됩니다. 얘가 없으면 이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야 해요. 여기서도 잔소리하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네, 프랑스어가 한 10초 정도 빨라요. 서우분이 이제 좀 빨리 하셨나 보죠. 아무튼 망원경 먹고 활성화 시켜주고 벽 뚫어줄 겁니다. 제발 잘 뚫려라, 제발 잘 뚫려라, 제발 잘 뚫려라, 제발 잘 뚫려라. 오케이, 뚫렸다. 한 굽이 넘기고 이제 탈출해 줍니다. 잘 안 뚫릴 때가 있어요? 잘 안 뚫릴 때가 좀 많아요. 이번에 운 좋게 빨리 뚫렸는데 그럼 스타트가 좋은 거죠. 그리고 웅크리고 탈출해 줘요. 그다음에 이제 피파람 달리기라고 스태미나 없이 달리는 방법이 있어요. 달리긴 하는데 이제 스태미나 소비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몬스터 어그로가 끌리는 관계로 적당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안전방으로 음식 먹어줄게요. 오케이, 3개 다 먹었고 방패 먹어줍니다. 그 다음에 재빨리 창 하나 먹어주시고 일단은 그 다음에 방패 서핑으로 빨리 내려와주시고 점프 그 다음에 해주시고 오케이, 이러면 이제 또 여기서 잔소리를 한 번 더 합니다. 할 말이 많은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벽을 뚫을 거예요. 경사에 이제 방패 서핑한 다음에 부딪히게 하고 그거에 맞게 이제 하면은 벽이 뚫려요. 이렇게 일부러 했죠. 그 다음에 맞추고 하면 뚫렸습니다. 활 먹고요. 뚫린 거예요? 네, 뚫린 거예요. 딱 조절해가지고 화살만 먹고 방패 토핑 해줘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BLSS라고 하늘 나눔 글리치 있어요. 그거 해줄 겁니다. 오, 왜 안 되지? 오케이. 이제 뭐예요? 이제 BLSS라고 오브젝트를 이용해가지고 하늘 나눔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랑을 가줍니다. 이게 네 개 사랑을 모두 안 들면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해야 해요. 그 다음에 벽을 뚫어줍니다. 아우, 실수. 이때는 벽 다시 이렇게 뚫어주고 한 번 더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고 첫 번째 사랑을 진입했습니다. 벽 뚫기 게임인가요? 네, 벽 뚫기가 근데 사실 다 하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먹어줍니다. 여기서도 이제 또 먹는데 시간이 40초 걸려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윈드몸이라고 폭탄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날아다니는 기술인데 이걸 스킵해줄 겁니다. 올라가서 아 잠깐만, 아 망했다. 실수를 했으니까 좀 쉬운 데로 갑시다. 아, 스타트부터 별로 안 되는데. 내가 잡아줬지, 편집점. 편집점. 네, 실수를 했습니다. 말했잖아요, 제가 뚫린다고. 긴장하면 못해요. 나도 화내요. 아, 그냥. 아, 화내요, 왜 화내요? 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네, 실수하니까 좀 뚫려가지고. 오케이, 그래, 잘 됐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겁니다. 네, 내가 잡아뒀지, 편집점. 네, 두 사람 말 걸고, 여기서 좀 기다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킵하라고 패스라고 뜨는데 바로 안 하는 이유가 위에 뭐라고 뭐라 뜨잖아요. 이게 사라진 뒤에 패스라면은 5초 정도 빨라요. 그럼 바로 뜨죠. 이게 하얀색 이게 차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거 바로 넘기면 이게 바로 안 차고 한 5초 정도 기다려야 해요. 이제 또 이제 정체불명의 노인이 말을 걸어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선택지가 나오는데 이 정도 빠른 선택지로 해줍니다. 아까 두 번째 있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가열 방향으로 이 카메라 돌려주고 ST 대기 시켜놨다가 이렇게 해주고 방패 껴주고 벽 올라가줍니다. 점프로. 그다음에 폭탄 깔고 아까 날았던 그 글리치로 아까 썼던 그걸로 이제 두 번째 전화 가줍니다. 예, 네, 그래야 이제 가속이 붙어요. 안 하면은 거북이만도 붙어요. 그런 게 더 빨라요. 안 하면은. 혹시 모르니까 외곽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번엔 여기다 해줍니다. 한 번에 뚫려야 하는데 오케이 뚫렸고 한 번 더 이번엔 들어와줬어. 참고로 이렇게 벽을 뚫는 이유가 방금 전에 지나가면서 이 흙 무더기 같은 거 보셨을 텐데 그게 타워예요. 타워를 열면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타워를 여는데도 또 컷신이 좀 길어가지고 그걸 스킵하고 한 겁니다. 이번에 똑같이 룰 먹어줍니다. 이거 좀 어려운 윈드범이 있고 쉬운 윈드범이 있는데 어려운 윈드범 너무 도박인가? 어려운 게 돼도 억가를 당하는 건 좀 있어가지고 억가가 없어야 안 돼 된다 대다 하더라. 뭐야 이거 이렇게 치워주시고 룰 해주시고 아 그렇죠. 에이씨 네, 안 됐으니까 그냥 할 때마다 하트를 한 칸 소비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트가 한 칸 남았잖아요. 그럼 죽죠. 보스전 때 실수하면은 커버 칠 수 있는 게 음식인데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냥 아낄 겸 그냥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올라간 다음에 똑같이 BLSS 해주시고 사실 웬만한 사람 이동은 다 BLSS로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 BLSS는 또 여기가 땅에 닿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세게 해주면은 얘가 걸려가지고 알아서 폭탄이 나버리기 때문에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손바닥으로 해줬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면은 힘이 덜 들어가더라고요. 손가락으로 계속 빠르게 하면은 힘이 좀 들어가가지고 걸리기 때문에 이제 나무에 올라가 줍니다. 가지 안 걸리게 잘 해주세요. 다 되었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스태미나를 4분의 1 소비하고 해주시면은 딱 맞게 올라가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썼던 왜곡 있죠? 얘를 재활용해 줄 거예요. 오케이 뚫렸고 그 다음에 웅크려서 일어나서 지금 바로 들어가시죠. 왜곡 방향이 딱 맞아야 뚫리기 때문에 그리고 각도로 좀 영향이 있어가지고 딱 맞춰야 해요 그거를. 윈드봄 쓸 건데 쓸 건데 맞추고 여기 밑에를 딱 조금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딱 가지죠. 예. 네. 이거 할 때마다 허리 박살나겠죠. 이제 100년 정도 돼가지고 몸이 남아나지 않을 텐데 깨어나자마자 이제 폭탄으로 그때 등 세게 맞아가지고 아 뼈가 부러졌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주고 이제 돌 탈 거예요. 돌 타고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기다려주시고 점프 벽에 붙었죠. 이제 돌 제거해주면서 나무 해줍니다. 똑같이 BLSS 이게 뭐 설명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돌아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뚫리니까 고기 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냥 안 뚫리고 이제 익스텐드 실드 클립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두 번에서 뚫어야 해요. 이게 해주고 각도 맞추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뚫렸죠. 그 다음에 맞추고 얘는 뭐 별다른 기술 없고 그냥 일반 인두검 쓰면은 알아도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대상까지 모두 완료했죠. 이제 그럼 또 나오자마자 할아버지가 말 걸어옵니다. 단소리예요. 또 할 말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그걸로 하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몰라요. 할 말이 있나 보다 하지 뭔지 몰라요 사실. 제가 스토리는 알아요. 한국어로 해봐가지고 왔는데 프랑스로 하니까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이런 대상까지 외우고 다닐 필요 없어요 안 외우니까. 아무튼 이제 좀 전에 여기 했던 데서 BLSS 해가지고 이제 신전으로 갑니다. 신전 네, 적당히 해가지고 점프 해주시고 전두선 낙등 캔슬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아 맞다 그러니까 아까 낙등 캔슬 설명 안 했구나. 떨어지면 데미지 받는데 무기 던져가지고 데미지 무마했죠. 그게 이제 낙등 캔슬이에요. 네. 아무튼 이제 좀 전에 패러글레드 받았죠. 저희는 바로 보스를 할 건데 그 전에 준비해야겠죠. 공격력을 3단계 업 시켜줄 소재를 먹으러 갈 거예요. 똑같이 BLSS 해주시고 이번엔 여기 턱에다가 오케이 앞으로 나갔네요.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앞으로 빼주고 커스간으로 해가지고 보스 쫄병이 있어요. 걔네가 네 마리고 메인 보스 한 마리죠. 그리고 한 마리는 걔는 그냥 가만히 있어 빔 쏘는 놈이기 때문에 보스 취급도 안 해요. 다음에 아무튼 와주셨으면은 지금 원래는 여기가 막혀있는데 빨라가지고 로딩 때문에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킥슬러 건드리면 로딩이 빨리 되기 때문에 로딩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알아차기 전에 해자 맞춰가지고 이제 어그로 저쪽 맞춰주시고 이거 먹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거 먹어주세요. 그럼 이제 컷신 나오죠. 이게 원래는 성에 들어가면 딱 나오는 컷신인데 로딩 속도 때문에 이제 로딩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력 시간을 늘려줄 드래곤의 이빨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타주시고 올라가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파노 부수세요. 그러면은 공유사냥인데 이게 이제 고대 화살입니다. 여기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더 먹을 거예요. 올라가면서 휘파람 날리기 해서 어그로 끌고 폭탄이 반응하기 때문에 폭탄 던져가지고 어그로 끌어줍니다. 그리고 기습으로 처치. 그 다음에 이거 먹고 혹시 모르니까 방패도 안전 방어 하나 더 먹고 그 다음에 불 붙인 다음에 불 붙이고 오, 다 빼먹을 건 유리해주시고 이리로 가줍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자 하나 둘 해준 다음에 제거해주시고 이래서 이제 나갈 길 확보하는 거죠. 저 터트려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먹어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이거 세 개 딸이에요. 고대 화살 오케이 이제 다위 위로 가주시고 다위 이걸로 어그로 끌어주세요. 화살 갖다가 그 다음에 조심히 내려가서 조심조심 그 다음에 조용히 가서 기습 그 다음에 이거 무기 빼고 이거 먹고 활 버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먹고 아까 어그로그로도 화살 먹어주시고 여기 다섯 개 있으니까 먹어주시고 이 활도 마그네틱 캐치로 꺼내서 먹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곱 개 있고 무든템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주시고 여기도 민드봉으로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딱 내려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보스 스킵할 겁니다. 이렇게 딱 벽에 붙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원큐 대하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니 이렇게 해주시고 가면 되죠. 제발 이트 오케이! 흔들리고 있죠? 이제 데미지가 들어간 겁니다. 예, 네, 이제 등장 컷신에 하면서 이제 데미지가 들어간 거예요. 1세 나왔는데 오케이, 이건 됐죠? 이러면은 죽었습니다. 넌 이미 죽어있다. 오마에와 모 신데이루 그 다음에 군대 피해주시고 팔 사이에서 더블 히트 해줍니다. 뭐야 한정 때문이에요. 한정 아무튼 이제 하면은 이제 1회전 당 2개가 들어가죠. 남은 거는 예, 처리해주시고 이걸로 근데 초회차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이제 뉴비분들 보시면은 이런 보스에서 고생을 좀 많이 하십니다. 이게 원래는 신수라고 던전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하는데 거기 물필드거든요. 여기는 이제 땅필드이기 때문에 쉽죠. 그 다음에 이리 와주시고 헤드 잡고 돼 떨어졌죠?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고 상관없어요. 커버할 수 있거든요. 똑같이 헤드샷 같은데 원래 아까 여기서 일어났을 때 실수했다는 데서 헤드샷을 맞추면은 아까 화살 그대로 죽었는데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 대검 바꿔가지고 팔 사이에서 하나 둘 셋 넷 뭐야 근접 마무리 해주시고 아니 원래 맞으면은 죽거든요.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방패로 살았네요. 이게 순간 제가 킥스로 잘못 눌러가지고 원래는 전환 캔슬로 막을 수 있는 거였는데 잘못 눌러서 죽을 줄 알았어요. 살았네요. 그 다음에 폭풍 깔아주시고 기술 연습 폭풍 풀기 네. 그 다음에 이런 거 확인해주시고 둘 이렇게 던져주시고 팔 사이에서 더블 히트 딱 기가 나왔으니까 워프하면은 한 번 더 마무리 주시면 되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번째.
다음에 달려가서 바로 깨주시고 그대로. 다음에 하나 둘 딱.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내구도 얼마 안 남았고 그냥 던져서 마무리 1패. 던지면 이제 크리티컬 히트라고 데미지가 두 배이기 때문에 바로 끝낼 수 있어요. 여기서 또 간지나게 하는데 그래봤자 고인물 앞에서 무용지물이죠. 구매랑 바꿔주시고 먼저 깨주시고 빼거줍니다. 어디가 내가 오케이.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면 딱 가드가 깨지죠.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이걸로 더블 히트 해가지고 끝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잡도를 끝. 네, 메인보스입니다. 메인보스가 컨트롤이 좀 중요한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먼저 아까 얻어놓은 고대화살들을 다 머리에 꽂습니다. 크리티컬 히트. 그 다음에 버시. 그 다음에 대충 카메라 각도 잘 맞춰주시고 잠깐만 이렇게 움직이면은 어떻게 할지 예상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뚝딱나살로 데미지 입혀주시고 오케이. 패링을 이거 공격 방지시키고 패링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던져서 마무리 1패 끝. 이제 2패인데 여기서는 가드 때문에 원래는 좀 고생해야 하지만 우리는 무한스턴 할 겁니다. 오케이. 하나 둘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다리 사이로 가가지고 이렇게 딱 선 됐죠? 원래는 다시 가드를 쳐야 하는데 못하죠 지금. 이렇게 반복해줍니다. 계속하면 돼요 그냥. 안 돼. 아니 상관없어요. 잠깐만요. 아 근데 아 왜 벽에 붙니? 잠깐만 벽에 붙어 안 되는데? 이게 뭐 나올지 몰라요? 오! 화연구 오케이. 화연구는 그래도 할만해. 네, 실수한 거예요. 오케이! 됐다! 다시 쓰러지죠? 그럼 똑같이 좀 됩니다. 네, 해주시고 이게 스태미나 다 나르면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끝났습니다. 보스컷. 2패에서 좀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잘 살렸죠? 어떻게? 이제 여기는 실수입니다. 이제 여기 못하면은 그냥 게임 접으시면 돼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미안한데 다 일부러 화살 부숴주시고 화살 부숴주시고 그리고 어어어어 뭐하니? 깜짝이야. 접을 뻔했습니다. 다음에 여기 조준해주시고 빔 두 번 쓰면은 예 왼쪽으로 가줍니다. 접어서 공부할 건 좀 더네. 엄마 미안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좀 네. 공주가 안에서 결계 치는데 이거 그냥 때려주시면 돼요. 마라 어디 가니 그렇지. 말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말 때문에 너는 망치면은 오늘부터 말 협의도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야 해요. 오른쪽 돌아보면은 접니다. 나무 사이 통과해 주시고 좀 예측샷? 예측샷? 아 실패. 오케이. 이제 말 찾아가지고 가랑이 사이로 여기 사진 거 봐. 그 다음에 멈춰주시고 마음경으로 돌려주시고 네, 움직임 맞춰서 가주세요. 앞으로 가니까 앞으로 가야죠. 얘는 앞으로 좀 빨리 가니까 그냥 달려줄게요. 이번엔 배 밑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줍니다. 이제 마지막 핵심이에요. 여기 너무 쉬워요. 근데 대충 위치 잡아주시고 뒤뚱이면 될 거예요. 뭐하니 이제 여기 주문해주시고 대충 이제 엄청 커다란 눈알이 나올 텐데 그거 딱 보이면은 그때 그냥 블랙타임 걸어가지고 터뜨리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끝났습니다. 이러면은 엘리퍼센트 끝이죠. 눈알에 딱
터트린 프레임 그때가 끝이라고 쳐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 파트가 가장 깔끔하지 않았나. 솔직히 실수가 2회 한 번 있긴 했는데 커버 쳤으니까 상관없고, 아무튼 이제 라이브라고 치고 3, 40분대 안에 나온 것 같아가지고 만족합니다. 아주 좋아요.